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RCNT 네오 코인 제1회 컨퍼런스에 갔다 왔습니다. RCNT 네오 코인이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트론 대비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RCNT 네오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CNT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홈페이지는 여기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한번 키워볼게요. 하여튼, 뭐, 이거, RCNT 테크. RCNT.tech 들어가시면 RCNT 홈페이지거든요. 이게 보면 RCNT가 뭐냐면, 리워드 코인이에요. 코인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뭘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할 건데, 이제 코인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NT는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리워드 코인? 이게 핵심이에요.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코인으로. 이게 RCNT고, 여기서 발행한, RCNT는 재단 이름이고, 이 재단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이름이 레오입니다. RCNT 레오. 레오라는 이름이 흔해가지고, 헷갈리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파블릭 블록체인이에요. 프라이빗이 아니라 파블릭 블록체인에서 트론앱으로 출시를 합니다. RCNT가 왜 트론, 이오스도 있고 많은 그런 이제 생태계가 있는데 트론을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NT가 어떤 건지 한번 이 홈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RCN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첫째, 블록체인 소셜 커머스예요. 소셜 커머스. 그 다음에 블로그 미디어요.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가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하죠. 누구나 에어드랍을 한단 말이에요. 증강현실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컨퍼런스 참석해서 그 대표님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동영상을 제가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체, 블록체인 소셜 커머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블로그 미디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보상이 뭐고, 광고는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다음에 에어드랍은 하는 거니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게임 같은 것들, 하이퍼 페이퍼 보시면 되는 거고, 우선 기본적으로 RCNT는 뭐다? 트론이다, 트론의 DApp이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 커머스인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대표님이시거든요.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표님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대표님이세요. 대표님. 그리고 이분이 영업이사님이세요. 이분 많이 보셨을 건데 어디서 봤냐면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쪽에서 제 모바일로 우선 이제 해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모바일에서 삼성 플로우를 띄워야 되거든요. 저는 삼성 플로우를 띄워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시간이 엄청 길죠, 시간이. 예. 이제 페어링 하고 있어요. 예, 하긴 했고. 오케이. 핀번호. 이런 것도 있었나? 핀 잊어버렸어. 취소. 페어링 하고. 방금 잊어버렸어. 아이, 참네. 563876, 563876. 확인, 563876. 563876. 뭐지? 이게 내 거구나.
자, 완료했거든요. 연결됐고, 이제 완료됐어요. 알겠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 띄울게요. 여기 보면, 레오콘이라는 애가 있어요, 보면.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카카오톡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삼성 플로우만 연결시키면 카카오톡이 그냥 떠요. 그러면서 소리가 팍팍 나는데, 아, 정말 신경 많이 써요, 이거. 와이파이를 연결했어. 다시. 연결이 안 돼? 이렇게 연결 잘 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요? 사람 곤란하게. 그래도 보여줄 건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보여드려야 돼요, 이걸. 이게 지금 무료로 지금 에어드랍 하는 기간이라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도 제가 이게 말을 해야지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그거 보는 거죠, 그거하고. 연결. 내가 이걸 없애버려야지, 진짜. 삐빅삐빅 거리는 것들. 없애버려야 돼. 전체 설정에서 알림을 없애버릴게요. 아, 알림이 있으니까 계속 삐빅삐빅 거리. 이제 더 이상 삐빅삐빅 거리지 않을 거야. 연결이 안 되는 게, 근데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가? 그거 아닌데? 왜 연결을 못 하지? 핸드폰하고 PC가 데스크탑하고 왜 연결이 안 돼? 이걸 보여줘야 돼. 연결돼야 돼. 이 사람아. 이게 연결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제 연결됐나? TV 말고. 아, TV가 아닌데? 데스크탑. 데스크탑이라니까?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삼성 플로우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가다가 제정신 아닐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연결됐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왕 하는 거, 에어드랍 하는 정보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정보로 알면 좋잖아요. 예, 그 정보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카카오톡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잘렸는데, 이게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하면 에어드랍방이 있거든요. 에어드랍방에 이게 방 이름을 내가 알수 있나? 이게 뭐야? 이걸 찾아야 되는데, RCNT 레오 에어드랍이 있거든요. 12월 1일까지 여기 안에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5,000개를 줘요, 5,000개를. 그러기 위해서는 트론 지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트론 지갑을 만들면, 그 트론 지갑에 넣어줘요. 그럼 트론 지갑은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이거, 이게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RCNT 네오 에어드랍 맞죠? 오늘이 11월 26일 12월 1일까지 여기 안에 방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주는 거예요. 에어드랍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론 지갑이 있어야 되거든요. 트론 지갑은 어떻게 만드냐?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항상 뭘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필요해요.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트론 지갑. 자, 트론 지갑은 전번에 제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요. 트론 지갑은. 트론
트론? 트론 지갑. 트론 스캔.org.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트론 지갑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보면 지갑 만들기 누르시는 거죠. 아주 쉬워요. 트론은 뭐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가 설정을 뭐 한글로 해서 이제 한글로 계속 나오는데 이걸 다시 설정을 할게요. 제가 잘못 설정을 해서 무조건 한글로 이제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영어 페이지가 그냥 한글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한글로 바뀌면 좀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언어? 프린서. 동기야? 홈페이지. 항상 이렇게 뻘짓 한다고 시간 다 보낸다니까, 진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을 누르고, 그 다음, 암호화된 키 다운로드 해서, 이걸 다운로드 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프라이빗 키 이거든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음 누르고, 그 다음, 개인 키가 있거든요. 개인 키를 저장하고, 그 다음, 페이퍼 월렛이 있거든요. 누르면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 놓는 거죠, 이걸. 이 내용을. 그래서 어드레스는 이거, 이게 이제 자기 주소고, 이 프라이빗 키는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남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 어드레스 키를 어디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먼저 여기 들어가셔서, 이게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검색을. RCNT 하면 나오나? 아, 이건 이제 이 방에 들어온 거고, 밖에 나가서 검색을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 RCNT 나오나? RCNT. 아니, 이렇게 검색하면 RCNT.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서. 맞죠? 나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5,000개를 그냥 줘요. 5,000개를. 12월 1일 전까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천인이 누구냐, 추천인이 누구냐면, 유형규라고 좀 해주세요. 유형규라고. 그럼 나한테도 333개가 들어와요. 유형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자, 아시겠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했어. 이제 그래야 이제 동영상을 이제 플레이해야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이거 RCNT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중간 중간에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 가릴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가릴 거니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앱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멀티 플랫폼 5가지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자, 여기서 제가 부가 설명하면, 여기 뭐 창작자가 70% 가져갔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27%, 참여자라는 게 뭐냐면, 보팅 눌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팅,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맹점 3%라는 것은 뭐냐면, 저 RCNT는 스팀이 쓴 그냥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제 자기가 글을 올리고, 그 글이 좋으면 보팅해주고 이런 시스템이고, RCNT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벌기 위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팀하고 틀려요. 그래서 RCNT는 뭘 가져간다? 음식, 식당, 이걸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식당. 그래서 식당이 가맹점이라는 거예요. 그 가맹점에 수수료를 3%씩 준다는 거예요. 의미가. RCNT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식당. 전 세계에 있는 식당들, 거기에다가 사용자들 간에 이제 암호화폐를 주는 거죠. 리워드 시켜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작자는 어떤 창작자다? 음식 같은 걸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식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올리고, 참여자들이 그걸 보고, 아, 이 글 좋다, 마음에 든다, 이 글 찾아갔는데, 이 식당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가맹점한테 그 리워드로 3%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증강현실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포켓몬스터.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번에 막 포켓몬스터 잡으러 다녔잖아요. 핸드폰 딱 찍고 있으면 포켓몬스터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 애를 딱 잡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핸드폰에 포켓몬스터 같은 애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찍으면, 잡으면 뭘 준다? RCNT, 레어코인을 준다는 거죠. 근데 레어코인을 줘버리면, 그런 식으로 줘버리면 레어코인이 빨리 없어지니까, 이제 그건 이제 레어코인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토시로 주는 거죠. 아주 조그만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다가 이제 그 게임 요소까지도 접목시켰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너 나가자. 이제 너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너 나가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스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코스미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로그 아웃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코스미를 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프로필에서 로그아웃이 없니? 너는? 개인키를 보여주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개인키를 보여줄 뻔했네. 너는 뭐, 나가는 게 없니? 이게, 그게 뭐야. 카카오에 연동돼 있어서, 그냥 클릭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가 자기가 있으면 앞에 카카오를 클릭하면 바로 들어오는 건데,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로그 아웃 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되면 로그 아웃이 좀 있으면 안 되나? 로그 아웃 원래 못하게 하는 건가?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 보면 사인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있는데 그걸 누르면 바로 이제 정보 입력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그 RCNT가 차이점 뭐냐면 국내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한다? 동남아시아 집중합니다. 동남아시아. 이따 나중에 대표님이 제가 뭐 이러니까 꼭그 RCNT에서 뭐돈 받고 소개하는 사람 같은데, 아,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단지 RCNT가 어떤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RCNT가 좋은지 나쁜지 지금 몰라요. 아직 상용화된 이 버전이 없어요. 이게 내년 1분기에 나와요. 베타 버전이. 그러니까 지금은 좋다 안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어떤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길 바라고, RCNT가 추구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디?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우리 위챗, 우리 같이 카카오톡처럼 잘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잘로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읽어보죠. RCN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자체 지갑을 내장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안에 자체 지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뭐다? 식당 같은 것도 소개하고, 그 식당의 좋은 점을 그 우리 같은 이제 그 스튜어들 같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 대해서도 막 소개하는 것들 올리고, 뭐 이런 웹 안에 지갑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주 메뉴에서는 네오 보유량 및 파트너십 토큰 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송, 결제, 광고 시청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전송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결제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파트너십을 맺은 식당에서 결제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뭐로? 레오로. 레오콘으로 바로 결제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오하고 그 파트너십을 맺은 그 식당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이 지갑 가지고도 바로 결제가 된다는 거죠. 또한 RCNT 블록체인은 트론 대부로 빠른 전송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시청은 없죠.
자, 여기서 보면 SNS 블로그 같은 것은 블로그 미디어 연동을 통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그럼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블로그, 어떤 그 콘텐츠를 올릴 것이냐? 음식에 관련된 거, 식당에 관련된 거, 이것들이에요. 주 타겟은.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70%의 그 콘텐츠 그걸 주겠다는 거고, 리워드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한 2만원, 3만원짜리 사먹었잖아요? 그럼 일정량을 다시 이제 레오콘으로 리워드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작 및 추천을 통한 리워드? 추천, 보팅이잖아요, 보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워드를 준다는 거죠. 레오코인을. 중요한 건 뭐냐면 레오코인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0억 개, 1000억 개. 이미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1000억 개가. 그리고 그게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반영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레오코인이 하나가 1원이 되면 레오코인의 가치는 1조가 되는 거예요. 맞죠? 1000억이니까. 아니, 아닌가? 1원이면 1000억. 아, 1000억이구나, 1000억. 10원이면 1조예요. 하나가 10원이 돼버리면. 근데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광고주를 하는 거죠. 그 업체에서 광고를 넣을 수 있고, 이게 조금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좋은 게 뭐냐면 여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 모델 창출해서 돈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물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광고밖에 없죠. 광고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 광고가 뭐 사용자 수가 많으면 광고할 때 이제 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데 이 광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벤트 같은 것들, 뭐 내가 뭐 여자친구한테 뭐 프로포즈 하는 걸 모든 사람한테 브로드캐스트 하는 이런 광고라든가. 이 광고의 종류가 꼭 업체의 광고뿐만 아니라 개인이 또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광범위한 그 광고 형태죠. 예. AR 게임 같으면 그 생각하면 돼요. 아규먼트 리얼리티라 해서 그 있잖아요. 핸드폰에 어떤 걸 보면 이제 그 몬스터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걸 잡으면 이제 리워드 시켜주는 거. 이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뭐 다른 것들 기능 뭐 그렇다는 거죠. 내가 평가를 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보이는 건 지갑이었고, 이제 여기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게 내가 있는 위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C엔터의 가맹점들이 다 보이겠죠. 가맹점들이 보이고, 그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잠시만요. 제가 그 받아온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받아온 걸 보고 불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레스토랑이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 영역에 나오는 카테고리가 레스토랑, 그 다음에 커피, 바, 이벤트, 뭐 모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네. 네, 뭐 그렇다는 거고, 그 중점이 레스토랑이거죠. 레스토랑하고 술집, 바. 바가 술집인지 모르겠는데, 레스토랑하고 술집, 그 다음 커피, 이거요. 예, 이벤트 같은 것은, 뭐, 이벤트 하는 거겠죠. 어떤 이벤트? 연인 간의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이거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 상세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주력은 레스토랑, 커피, 바예요. 그 다음 이벤트. 이벤트, 누구를 위한 이벤트? 연인들 간의 이벤트, 뭐, 이런 것들. 지갑 주소, 그리고 리워드율 몇 프로에서 몇 프로가
죄송한데 제가 이거 손으로 이제 사진 촬영 아니 뭐야 동영상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그두 팔을 딱 기대고 그다음에 손을 잡고 한 40분 50분 동안 제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소리가 막 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좀 힘드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그냥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프로그램 들어갔는데 아까 그 지도가 나오고 지도를 클릭하면 여기에 상세 화면이 나왔잖아요. 이 상세 화면을 이렇게 쓱 올리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드래그하면 거기에 있는 음식들이 하나씩 보이는 거죠. 하나씩 보이는 거죠. 보이고 이제 리워드가 나오고 그래서 이 메인 화면에 그이 메인 화면에서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느냐 보면 픽처 이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트너 스토어 파트너 스토어가 어떤 거냐면 자 픽처부터 위에 들어오는 픽처는 어떤 거냐면 상점을 대표하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 업로드는 최대 20장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업로드할 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퀄리티를 최대한 높여야만 소비자의 구매를 당길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파트너 스토어. 본 상점과 제휴 관계에 있는 파트너 스토어입니다. 당일 A라는 상점 구매 후, 제휴된 B라는 상점 구매 시 추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리워드 플러스 기능에 통해 지급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파트너 스토어, 본 상점과 제휴 관계에 있는 파트너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휴된 데서 이제 또 먹으면 뭐 리워드가 또 나온다는 거죠. 뭐 누구는 A는 뭐 먹을 거 레스토랑이고 B는 커피인데 둘이 뭐야 파트너를 체결해서 그두 군데서 모으면 네오코인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 를 만들어 놨군요. 이거 머리 많이 써서 자기들이 만들었겠죠?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제휴된 데서 먹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만든 것 같고, 인포메이션? 이게 인포메이션들이죠. 인포메이션.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테일. 또 디테일이 있는데, 그 디테일은 또더 자세한 걸볼수 있대요. 더 자세한 걸. 그리고 여기 보면 에이지하고 젠더가 있는데 나이와 성별이죠. 10대에서 60대 중 가장 많이 추천한 두 개의 그룹이 표시된다.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 역시 표시된다. 그냥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선호한 층이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그 애가 10대냐 아니면 60대냐? 뭐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하는군요. 네. 그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결정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구조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상점들이 여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내가 위치에 있는 상점들이 다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갔어. 들어가서 이제 상점들이 다 정보를 보여줄 거고, 이 물품과 내가 제휴한 데 가면 레오코인을 얼만큼 다시 리워드로 주겠다. 이것까지가 상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크리에이터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만드는 사람을 강조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크리에이터가 그러면 자기의 글솜씨를 어디에서 뽐낼 거냐 이거지. 그게 바로 리뷰라는 거죠. 리뷰. 그러니까 지금 제휴된 모든 업체들이 내가 있는 곳에 중심으로 해서 그 업체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업체를 선택해서 거기 업체에 대한 리뷰를 내가 작성할 수 있다. 그럼 그 리뷰를 작성하는 누구다? 클리에이터. 그 클리에이터들한테 뭘 주겠다? 리워드를 주겠다. 70%. 그 다음에 그 리뷰를 보고 보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댓글을 다는 친구들한테도 뭐야? 20% 정도? 25% 정도의 리워드를 주겠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창작을 하는 애들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업체에 가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그 업체에서 찍지 않는 사진보다 더 선명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거 먹어봤더니 맛이 어떻더라 해서 아주 양질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는 친구들한테 리워드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친구의 글을 보고 이 식당에 많이 가게 되면 식당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겠다는 거겠죠. 광고 수익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리뷰가. 그래서 리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장님은 뭐 40분 안에 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 리뷰 이 내용을 하나 볼게요. 리뷰. 총 365개의 리뷰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이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베스트 블로그다. 베스트 블로그. 베스트 블로그는 리뷰 횟수와 평가 개수를 합산한 1등을 산출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어떤 식당에서 자기가 리뷰를 올렸어. 그걸 이제 순으로 매기는 거야. 순위. 순위를 딱 매기는 거죠. 1등, 2등, 3등, 4등. 그래서 1등이라는 올기간 마크를 획득하게 되면 2위는 해피 블로그고 3위는 엔조 블로그와는 다르게 타임 리워드라는 항목이 생성된다. 하여튼 1등을 받으면 그 애는 좀 특별한 보상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 베스트 블로그, 해피 블로그, 엔조이 블로그. 맞죠? 1등이 뭐다? 베스트 블로그. 2등이 뭐다? 해피 블로그. 3등이 뭐다? 엔조이 블로그라는 거죠. 자, 다 계속 한번 읽어보죠. 1위 베스트 블로그를 자세히 살펴보면 머시룸 상점을 이용하고 지금 이용한 상점이 머시룸인가? 상점을 이용하고 이용 후기를 남긴 이 블로그는 블로그 리뷰 횟수가 8,364건 연동되는 보나페티 블로그를 통해서도 카운팅됩니다. 18,724건의 추천 그리고 추천에 따른 보상으로 93,620 네오 현 시세 468달러 수입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어떤 상점에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리뷰 글을 올리는 거죠. 사진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1등이 되면 베스트 블로그가 되고 그의 보상은 어떻게 받는다? 추천을 하면 그게 다 보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추천.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돈이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 가게를 홍보해서 가장 잘, 홍보를 제일 잘하는 애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아시잖아요. 식당들을 잘 되게 하는 구조죠. 타임 리워드는 해당 상점의 1위 블로그에게만 부여되는 훈장입니다. 그래서 타임 리워드, 즉 베스트 블로그는 뭐다? 상점당 한 명이라는 뜻이죠. 상점당. 맞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베스트 블로그는 상점당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 상점에서 내가 글을 잘 쓰면 내가 베스트 블로그가 되는 거야. 그러면 타임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죠. 타임 리워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1위가 되면 매 시간마다 계정 지갑으로, 1위가 되면 매 시간마다 계정 지갑으로 리오가 100% 지급된대요. 매 시간마다. 혹시 얼마야? 매 시간마다. RCNT 재단은 해당 가맹점 계약에 의거 발생하는 수익의 상당수를 베스트 블로그 창작자에게 보상한다. 가맹점하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선점 많이 해주는데 너도 나한테 돈 달라. 근데 RCNT 재단은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겠다? 그 가맹점을 홍보해서 1등, 2등, 3등이 된 애들한테 리워드로 주겠다라는 거죠. RCNT 재단은 광고주 유치를 통한 수익의 상당수를 베스트 블로그 창작자에게 보상한다. 그러니까 1등이 되면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내가 엄청나게 그 효과를, 뭐야, 잘, 내가 그 글을 잘 써서 내가 1등이 됐어. 그러면 그 1등한테 몰아준다는 거예요, 1등한테. 2, 3등한테는 없나? 해피 블로그, 엔저 블로그는? 어쨌든 지금 보면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베스트 블로그, 베스트 블로그에게 보상한다. 베스트 블로그에게 보상한다. 어디에도 해피 블로그, 엔저 블로그에 보상한다는 말은 없어요, 얘기에는. 보상은 하겠지만, 그만큼 1등을 중시한다는 거야. 베스트 블로그의 타임 리워드 지급액은 총, 이건 이제, 그, 다 틀리겠죠. 보팅 수라든가, 누가 추천 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 읽어본 수에 따라서 내가 받는 급여는 다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점에서 베스트 블로그가 되면 좋다는 거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핵심이고, 이 핵심의 뜻은 뭐다? 내가 가입, RCNT에 가입한 가맹들을 가입하지 않는 데보다 더잘 팔리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천병들 역할하는 애들한테는 보상을 하겠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 블로그. 얘한테 몰아서 주겠다. 우선 글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들으셨어, 방금? 성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블로그는 그 상점의 성주예요. 베스트 블로그로 있는 동안에, 거기서 나오는 돈은 다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성주가 챙기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 피를 토하고 글을 쓰지 않겠어요? 이런 보상 체계면? 우리 같은, 뭐, 우리 같은이란다. 이런 말을 하면 비하니까, 뭐, 저 같아도 뭐,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1등이 되기 힘들겠지만. 그리고 보면, 그 점수 1등을 매기는 것은 뭐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팅, 좋아요, 그 다음에 리뷰, 그 글을 얼만큼 많이 봤느냐? 올린 글을 얼만큼 봤느냐? 세 번째는 코멘트. 얼만큼 많이 달렸느냐? 이거 따라서 1, 2, 3등을 한다네요. 판단을 한대요. 뭐, 좋아요, 보팅 수, 그 다음에 코멘트 수, 그 다음에 그거, 그거 뭐, 에이, 그거.
잠시만, 이게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 ICMT 어플리케이션 블로그를 터치하면 본앱 연동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그 본앱 단순 리뷰 블로그가 아닌 유저와 전문 어드바이저를 통하여 음식 칼럼, 에세이, 요리 맛집 탐방, 요리 만들기 방송, 요리 레시피 공개, 요리 도구 리뷰, 음식 세계 일주 리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앞세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음식하는 키워드 하나로 사로잡을 것이다. 뭔 말이야? ICMT 어플리케이션 블로그를 터치하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얘가 뜨는 거네요. 얘가 본. 얘는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뜨면서 얘하고 연동된다는 거네요. 연동돼서 얘가 그런 건가 봐요. 음식 칼럼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블로그의 특정 영역을 그 클릭을 하면 이게 본 APT, 이게 유명한 곳인가 봐요. 여기가 이 유명한 앱인가 봐요. 얘가 이 안에 뭐 에세이도 있고 방송도 있고 이것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연동시켜 놨다는 거죠. 뭐 이건 뭐 ICMT가 만든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거 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 중요한 건 뭐냐면 보팅을 눌러준다든가 코멘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도 보상을 준다는 거죠. 물론 크리에이터보다는 아주 적은 보상을 해주겠죠. 예, 그게 차이점이지. 예,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겠네요. 예, 그 정도. 이게 보면 이게 아주 독특한 게 아니고 기존에도 나왔던 건데 그걸 접목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ICNT에서 리뷰뉴?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이 역할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플래시 스크린, 이게 스플래시 스크린이죠. 그러니까 내 화면 가득히 어떤 이미지가 뜨는 거예요. 이게 스플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클릭하면 그 사진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클릭하기 전까지는 이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화면 가득히 단편 광고. 자, 기업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형 광고를 게재. 그러니까 ICMT 프로그램에서 이게 뜨는 거예요. 기업들.
기업들이 했던 거, 그 광고비를 챙길 거고, 개인도 광고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건. 기업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도 올릴 수 있다. 광고를 원하는 개인은 레비뉴? 플랫폼을 통해 규격에 맞게 개인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하대요. 내가 이제 뭐 내 얼굴을 찍어서 이제 올릴 수 있대요. 대표 이미지 한 개, 핵심적인 문구 들어가고 본인의 링크.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들어갈 링크. 그래서 리뷰뉴 디자인 팀에서 의뢰하면 이 세 가지를 취합하여 최종 디자인 컨펌을 해준대요. 그러면 개인도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도. 무서운 거죠.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광고창이 탁 뜨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뜰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의 그 컴퓨터를 아 뭐야 단말기를 광고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광고판으로. 그러면 광고를 보는 우리한테는 레어콘을 준다는 말인가? 그건 모르겠네. 여기 RCN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광고 시청 기능을 이용해서 RCNT 레오코인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RCNT 직영점, 가맹점을 통해 실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봐주는 것만으로도 레오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진짜 이 레오코인이 그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천억 개 발행됐거든요. 그러면 그 천억 개 안에서 이걸 다 한다는 건지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는 건데 대체 인플레이션을 얼마씩 하겠다는 건지 그게 진짜 궁금하네요. 이거 백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RCNT는 자사 토큰인 레오를 비롯해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토큰을 RCN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에어드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드랍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하고 뭐 파트너십을 맺은 어떤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서 에어드랍을 하면
그냥 여기서 에어드랍이라는 항목 들어가서 뭐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편한 거죠. 왜냐면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래소를 이렇게 해주고 다녀요. 우리가 오늘 이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하면 거기 가서 에어드랍 받고 막 그러잖아요. 아 이제 그거 힘들어 죽겠어 이제. 그냥 어떤 한 해에서 그냥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다는 거죠. 예. 똑같은 거예요. 포켓몬 스토어처럼 여기에 이런 이제 이런 뭐 증강 현실 같은 것들이 위치가 나오고 거기 가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걸 터치를 하면 내가 뭘 받는다? 레오 코인을 받지 않는다. 왜? 레오 코인을 받으면 레오 코인 에어드랍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없어질 거니까 사토시 1BTC의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 아주 적은 수거든요. 이제 사토시로 주겠다는 거죠. 사토시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먹어봤자 되지도 않죠. 여기서 이제 단순한 이제 이거 찾아서 클릭하는 것도 있고 포켓몬스터처럼 이제 싸움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레오를 주는 모양이에요. 뭐 그렇게 하려면 뭐 포켓몬스터처럼 뭐 스팀몬스터처럼 그렇게 되겠죠. 예. 실제로 온라인으로 깔아봤는데 어우 정말로
비밀지수를 바탕으로 각국의 1달러에 대한 상대적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의 차이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말로 어느 정도로 하면은 거의 한 3, 4시간을 노리는 곳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죠. 한국 사람들은 절대 웃기 못해요.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냐? 돈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1달러의 가치, 새우가 많아. 미국에서의 1달러 가치는 스니커즈 하나. 베트남에서 1달러의 가치는 쌀국수 한 그릇. 저희가 베트남 가서 1달러짜리 스트리트푸드로 쌀국수로 먹어봤는데 가게에서 먹는 것도 심지어는 2,500원이에요. 유명한 집에서 쌀국수 한 그릇에. 근데 맛은 똑같다는 게. 예. 상대적인 빅맥지수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별가는 저희가 지금 뚫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스트리트푸드들이 팔로워들이 오버디코네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더 이상 동남아시아라고 보시면 되죠. 1달러의 가치가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마케팅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저희가 한지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베트남 국영방송국의 VTV, 그러니까 KBS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자회사인 VTC. 게임업계나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시험에 VTC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방송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부사장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상호, 차후에 이제 상호 간의 광고. 저희 이제 베트남 광고 올라오는 거를 ICNT의 광고 시청 기능을 이용해서 베트남 광고에 대한 거를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브로킹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활동을 왔을 때 저희 이제 ICNT 자체가 거기에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될 거고요. 뭐 방송 찍으러 실력을 따라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현재. 예. 예, 다시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봐주세요.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4개국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VJ도 제일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낸 거죠. 아, 동남아시아를 먼저 선정을 하면 우리의 미래가 밝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국이나 한국에서 그 뭐 그 업체에 대해서 뭐 클리에이터들한테 뭘 쓰라고 하면 그 보상에 대해서 보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참여율이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을 거다. 하지만 베트남, 특히 이제 베트남 먼저 개척했으니까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삶을 영위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자기들의 그 레이어의 ICNT 그 어플리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거고 그 클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할 거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동남아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말이겠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더 활발하게 우리 앱이 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ICNT의 수익 구조는 비즈니스 모델. 저희는 보상에 특화됐지만 재단 자체도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요. ICNT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 이 부분은 차후에 배달에 포함하면 우선순위 노출 기능 아시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맹점은 프리미엄 홍보 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주 유치를 통한 수익 창출. 스마트폰 전용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또 웹 플랫폼에 노출되는 광고. 현재 광고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대기업밖에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개인 자체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 많은 광고와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벤트 플랫폼을 통하게 되면 많은 광고보다는 소수의 광고.
제가 봐도 비즈니스 모델은 가맹점에서 나오고, 광고주 나오고, 그다음 개인한테 나오고, 개인 광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RCNT 플랫폼에서 파트너 맺는 거 나오고,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도로 목이라는 거죠. 활성화가 되지 않고서는.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는. 활성화가. 한번 읽어보죠. 마케팅, 블록체인 핫플레이스 특구 지정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지역으로는 우선 한국, 마케팅을 한국, 일본, 홍콩, 미국. 근데 왜 동남아 얘기를 하는 거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 지역은 높은 인구 밀집 지역, 높은 인구 유동량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 기존 핫플레이스 지역은 주변의 탄탄한 배우 수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인프라 역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RCNT는 차후 음식뿐만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극장, 문화예술 공간, 호텔 등 업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워드 플러스 서비스를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은 첫 번째 타겟이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 극장, 문화예술 공간, 호텔 등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넓히겠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카카오톡을 잡아먹는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아니면 그와 비슷한 파워를 가지든지. 오프라인 마케팅. 이건 RCNT 레스토랑, 카페, 직영점 개설을 통한 체험전 역할의 초기 상태계 구성. 길거리 홍보 회원 가입 시 레오 암호화폐 바우처 제공. RCNT 레오 암호화폐 바우처를 이용한 가맹점 및 직영점 체험 이벤트. 증강현실 게임 시연을 통한 코인 몬스터 캐릭터 경품 제공 이벤트. 플래시몹, 버스킹, 푸드트럭을 활용한 게릴라성 문화예술 이벤트, 예술단체 후원,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합류한 대중의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생성하고 실제 구매를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블로그 육성을 통한 서비스 순환, 전문 리뷰 슈머와 인기 블로거에게 큐레이션 마케팅 공간 제공. 그렇다고 하네요. 자, 발행량 1000억개요. 1000억개. 에어드랍 50개, 50억개, 45억개, 90% AR 게임으로 사업 유지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배포하고, 5억개는, 커뮤니티.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지금. 5,000개, 12,000개. 막 지금 에어드랍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커뮤니티한테 10%, 5억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SN을 통한 에어드랍. 이게 그거구나. 예. 보상 직업 100억개. RCNT 생태계를 통하여 크리에이터, 갤러리, 유니온에게 보상. 그게 100억개래요, 100억개. 이거 가지고 되나? 기술 개발 50억개. 뭐, 기술 개발 50억개. 토큰 세일 400억개. 에어드랍 50. 보상 100. 400개는 판다는 거죠. 지금 팔고 있고. 자, 이거 읽어봐야 돼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건 이제 없나? 아, 이게 홈페이지에 있나? 홈페이지에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
여기 있네. 발행량 1,000억 개, 에어드랍 50개, 그래서 트롯 네트워크, SNS 미디어, ICNT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리워드 펀드 100억 개, 클리에이터와 갤러리, 유니온에게 주어지는 거, 50억 개는 기술 개발, 토큰 세일은 400억 개, 어드바이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게 50억 개, 파트너십, 파운데이션 이건 350억 개, ICNT 재단 보유 50%, 350개. 이게 1,000억 개야, 그러면? 750개, 800개, 850개, 950개, 1,000억 개. 맞네. 그 350개는 그 다음에 그 50%, 2년간 낙업, 2년간 팔지 않겠다. 그럼 풀리는 게 지금 400억 개, 이거. 맞죠? 400억 개. 이것들은 이제 이게 450억 개. 이 리워드 이런 것들은 서서히 풀리니까 450억. 이건 이제 풀리니까 500개가 시장에 풀릴 거고, 나머지는 서서히 풀릴 거고. 이거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나? 뺀 건가?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저도 받았어요. 12,000개. 하여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산 안 하지 않나? 없는 건가? 1,000억 개로 땡인 건가? 1,000억 개가 땡인 모양이네, 1,000억 개. 이게, 발행량 1,000억 개. 인플레이션 없다.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네. 그래서 지금 받으면 이제 19년 1분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거고, 우리 예배 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소가 2분기, 그러니까 19년 내년 여름쯤에, 여름이나 뭐 가을쯤에 거래소 상장되면 그때는 이제 에어드랍 받은 것들을 팔 수 있는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정보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RCNT 레오 토큰 트론입니다. 트론앱. 그리고 메인넷이 없어요. 그냥 트론에 소속되어 있는 그냥 앱일 뿐이에요. D앱인데 이거에 대한 컨퍼런스 다녀온 후기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